지난 6일 시니어예술단 단장 원유상은 아산시 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신년맞이 희망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열린 행사인데요. 노인 60명이 모인 가운데 시니어예술단들의 공연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콩가 반주자 원유진, 테너 색소폰 허춘자, 아코디언 한철이, 바이올린 오카리나 박인호, 대금 오카리나 이범중, 하모니카 이봉우, 기타리스트 임명수, 테너 색소폰 원효상 등으로 악기 공연을 펼쳤습니다. 시니어 예술단 원효상 단장은 그동안에 양로원 그늘진 곳에 찾아가 희망음악회를 열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시니어 예술단은 앞으로도 그늘진 곳을 찾아 희망을 주는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임소정입니다. 사발, 접시 등의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실용 도자와 흙을 빚어 만든 조형물까지. 다양한 도예 작품들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순천에 위치한 우산도예 공방입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받아온 도예가 남기선 작가. 흙으로 빚은 도자기와 표면에 바르는 유약으로 빚어낸 작품들은 작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탄생됩니다. 도자기는 흙과 불과 유약이 만나서 오묘한 그러한 매력을 뿜어내죠. 자연의 그 조건에 따라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지루한 작업이 아닙니다. 생활 도자기는 생활 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일상 안에서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들고 그린 찻잔이나 접시를 사용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특별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연의 재료인 흙을 이용해 아름다운 꽃과 풀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에선 작가만의 독창성과 창의력이 돋보입니다. 남기선 작가는 흙을 이용한 도예 체험과 그릇에 그림을 그려넣는 수업을 통해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흙의 매력을 전파하며 도예 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흙과 하나 되는 도예, 세심한 손길이 스며든 정성 담긴 도예 작품에서 작가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져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